자, 전과 직선사의 거리인데, 전과 직선사의 거리는요, 이제 앞으로 그 대부분의 함수식에서는 무조건 언급된다고 보시면 되고,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또 공식을 내가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지난번처럼 맞죠? 자, 근데 증명은 이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증명에 대한 그 내용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증명은 실제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식 무조건 외우세요. 자, 뭐냐 하면, 잘 본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특정한 어느 한 좌표, x1, y1이라는 좌표가 있을 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꼭 알아야 돼요. 자, 내가 공식을 증명하지 않고 그 대신 얘를 몇 개 들어볼게요. 자, x-ey 플러스 뭐 5는 0이랑 자, 뭐 1,3이랑 의 거리 구하래요. 이 직선과 이 직선 이 직선과 이 직선이죠. 1, 3 집어넣으면 뭘 하나? 1, 3 집어넣으면 성립 100%죠. 뭐 1, 뭐 7 이렇게 되어있다 치자. 자, 이러한 직선과 이러한 점에 대한 거리 구하는 거야. 이 직선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직선이 대충 이렇게 나오는 직선이래. 그리고 1,7은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는 최단 거리입니다. 맞아요? 맞지? 그래서 이때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D라고 하거든요. 됐니? D가 뭐의 약자인데? 거리가, 거리 영어는 뭡니까? Distance. 쓰진 않겠습니다. 물론 내가 못 쓰는 건 아닌데, 못 쓰는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이걸 D라고 하고 이 D 공식을, 자, 보는데요. 공식 따라 한번 가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 익숙해져야 돼. 자, X의 개수 얼마야? X의 개수 얼마야? 1이죠. 1, 제곱. 자, Y의 개수 마이너스 2죠? 제곱. 에 루트 씌운 거, 분해. 그 다음에, 1,7을 여기에 대입한 거를 위에 적으면 돼요. 자, 1,7 위에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4 더하기 5의 절대값이 되어버립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되죠. 요게 거리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분모는 루트 5가 됩니다. 자, 분자는요. 이거 마이너스 13이니까 붙으면 마이너스 8 되죠. 절대값 했기 때문에 8입니다. 맞죠? 따라서 이놈의 거리는 5분의 8 루트 5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예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식 자체가 답이 더럽게 나왔지만 풀 수 있어야 돼. 자, 하나 더 봅니다. 이거 많이 쓰인다. 원파트에서도 쓰이고 뭐 앞으로 함수에 계속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ex 플러스 3i 마이너스 1은 0 이란 놈이랑 0, 뭐 3 이란 놈이랑 의 거리 구하래. 이 직선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0,3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리는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이 거리예요. 됐니? 이해됐어요? 그럼 이 거리 어떻게 구한다? 자, 거리는 자, 바로 갑니다. 자, x의 개수 제곱하면 얼마죠? 4. 그 다음에 y의 개수 제곱하면 9에 루트 씌웁니다. 되겠니? 자, 그 다음에 0,3 대입한 것들의 절대값이죠. 0 집어넣으면 0, 3 집어넣으면요 9 빼기 1의 절대값이죠. 계산해서 얘는 루트 13분의 8 나오죠. 그래서 뭐 얘는 내가 지금 쌤이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답이 이상하게 나오긴 하지만 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공식을 모르면 문제 풀기 힘들다. 자, 이거는 외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원점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원점은 x, y가 이게 0,0으로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00 때를 집어넣으면 10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게 아니고 이 공식에 대한 거를 접근을 잘해야 돼요. 자, 이걸 왜 외우냐 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쌤이 알고 이제 너한테 알려주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공식이 몇 개 있을 텐데 그 공식 중에 기본 형태로 나오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 값으로 이용해서 구하는 거는 이 높이, 이 점과 이 직선에 대한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풉니다. 당연히 우리 이거 말고 그 사선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또는 이 점 세 좌표를 이용해서 헤롤의 공식이라고 쌤이 알려줄 건데 일단 헤롤의 공식이라는 것도 쓸 수 있고요. 알겠니?
그리고 뭐 각도 알고 있으면 뭐 삼각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고 많아요. 길이 구할 수 있는 거는, 저 넓이 구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오늘은 우리는 뭘로 구한다? 직접적으로 높이 구해서 풀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y는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k라는 직선과 2,3이 있어요. 자, 요거 조금 이쁘게 만듭시다. 양변에 4 곱하면 4y는 3x 플러스 2k가 돼요. 자, 이거 2k. 자, 4y 넘어가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k는 0이죠. 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러한 직선과 뭐가 2,3과의 거리를 구하는 거라고. 그럼 이 거리 구합시다. 거리 d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자, x의 개수 제곱한 거 분의 y의 개수 제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 그 다음에 2,3을 여기에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죠. 2 집어넣으면 6,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k의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얘 정리하니까, 내가 간단하게 정리하니까 분모는 5로 나오고 루트 25니까, 그 다음 분자는 이거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2k-6의 절대값으로 나온다. 됐니?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문제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줘버렸거든. 실제로 뭐라고? 이놈이 2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식만 정리하면 되죠. 맞니? 자, 이식만 정리합시다. 양변에 뭐 곱하면, 5 곱하면 절대값 2k-6은 10이 될 거고요. 자, 절대값씩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돼?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 나오면 어떻게 풉니까 우리?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쌤, 이놈이 플러스 1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푸는 거고요. 두 번째,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제곱해서 풀어도 됩니다. 왜? 제곱하면 음수든 양수든 제곱해버리면 같은, 일단 얘들들이 같으면 양변을 제곱해도 같죠? 맞죠? 그래서 똑같이 k값이 두 개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 절대값 1차식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주고 푸는 게 맞죠? 그래서 2k-6이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10도 되고 마이너스 10도 됩니다. 그러면 2k는요 6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고, 따라서 양변에 2로 나누면, 자, 일단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2k가요 얼마다? 16이 될 수도 있고요, 2k는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k값은요 8이 될 수도 있고요, k값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6으로 나와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볼게요. 점은 지금 고정돼 있죠. 2,3으로. 맞죠? 근데 직선은 여기는 얘가 k값이 다르다는 말은 기울기는 고정인데 k값 때문에 y절편이 다르다는 말이거든.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근데 요 직선이 4분의 3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대. 그때 요 놈의 거리가 2일 수도 있고 또 여기가 2가 되게 하는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K값하고 이때 K값 두 개가 다르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큰 값이 위에 있겠고 작은 값이 밑에 있겠죠. 이때 K값은 마이너스 2, 이때 K값은 8.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겁니다. 자, 공식 이용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공식 이용 안 하고 풀면 어떻게 돼요? 안 풀면, 그렇게 안 풀면 조금 골아픕니다. 피타고라스도 써야 되고 뭐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공식을 꼭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필수 공식입니다. 자, 똑같이 봅니다. 이 직선의 수직이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분의 7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 그러면 내가 일단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직선의 수직이 돼야 되죠. 맞지? 자, 이 직선의 수직이 되려면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네. 왜? 직선의 기울기의 값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였거든. 지난번에 배웠던 게. 그러면 얘 기울기가 얼만데요?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맞니?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기울기는 3분의 4예요. 3분의 4. 맞니? 자, 이 식에서 구할 때는 이렇게 바꿉니다. 쌤, 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요, 얘들이 위치 바꾸고 돼버요. 그리고 구호는 방금 대로 바꿔줘야 돼. 그럼 3분의 4 나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플러스 K는요 하면 되죠. 왜냐? Y절편은 모르거든 지금. 자, 이렇게 나오고 이 직선과 원점과의 거리가 5분의 7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0,0하고의 거리죠. 자, 문제에서 0,0 줬다는 말은 문제 그냥 쉽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자, 일단 거리 구합시다. 거리 D는요. 자, 얘 제곱하면 16. 얘 제곱하면 9. 에 루트 씌운 거 분해. 0,0 여기에 다 때려 넣어서 절대값 씌워봤자 K만 남아요. 맞니?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얘 정리하면 5분의 절대값 K 됩니다. 자, K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절대값 마음대로 없애면 안 돼요. 이때 이놈의 거리가 얼마 나왔다? 5분의 7이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K의 값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끝났네. 그래서 직선의 방식 구하래요.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의 방식, 답이 두 개죠. 직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은요,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7은 0이다. 또 되고요. 또는 답은 두 가지입니다.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나온다. 되겠습니까? K값에 따라서 푸는 거니까. 지금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공식 하나만 알면 돼. 공식 모르겠다 하면 지금 계속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데 평행한 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쌤 지금까지 구할 때는요, 직선과 점이 나왔었어. 맞지? 근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 이러한 직선과 이러한 직선인데 얘들 둘이가 지금 뭐하다? 평행하다 라고 나온 거거든. 맞죠? 자, 근데 평행선의 특징상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합니다. 맞죠? 이 점과 이거의 거리나 이 점과 이거의 거리나 이 점과 이거의 거리 왜 넓어지냐? 자, 이 점과 이거의 거리나 다 뭐하다? 같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러면 점 자체를 어떻게 알 수 있어? 점 자체를 내 마음대로 둬도 돼요. 알겠니? 점은 내 마음대로 둡시다. 그러면 자, 임의의 점 하나만 잡으면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 하나만 잡읍시다. 됐어요. 아무 점이나 잡으라 했다. 맞지? 자, 점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좌표 구하거나 Y좌표 구하면 되죠. 자, 이거 X의 영감은 얼마 됩니까? 이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 잡을 겁니다. 0,0 집어넣으면 5 나오죠. 이거 100% 0,5 실합니다. 맞죠? X의 0 집어넣으면 무조건 5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 위에 있는 임의의 점 하나 잡고 그놈과 나머지 직선과의 거리 구하면 돼요. 어떻게든 점상에 아무 점을 구해도 거리는 항상 일치할 거니까. 평행선상에서는. 이해됩니까? 지금 말뜻. 그래서 이거 말고 아무거나 쌤 100, 얼마 이래도 됩니다. 답은 똑같이 나와요. 계산이 귀찮을 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X나 Y에 0 집어넣어서 구하는 값을 구하기 편한 게 나중에 계산할 때도 편하잖아. 맞죠? 자, 일단 거리 구합니다. 거리 D는 자, 얘 제곱하면 4, 또 제곱하면 1, 루트, 0,5 때려 넣읍시다. 0,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절대값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루트 5분의 10이에요. 됩니까? 루트 5분의 10이고 이거 유리하시기만 하면 돼요. 2루트 5 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거리는 뭐다? 2루트 5로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0,5 말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지금 책에서는 책에서 0,5 했네. 이게 일반적으로 편하죠? 맞지? 자, 쌤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무거나. 자, 이거 1, 얼마예요? 7입니까? 1,7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맞죠? 자, 1, 7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똑같이 1,7하고 이거하고 거리 구할게요. 그럼 거리 구하면 얼마 돼요? 루트 4 더하기 1에 1, 7 집어넣으면요, 절대값 2 빼기 7 빼기 5의 절대값이에요. 맞니? 계산하면 루트 5분의 요 계산한 마이너스 12에 2부터 마이너스 10 절대값 하면 10 나옵니다. 어차피 답은 일치한단 말이야. 점은 아무 점이나 하셔도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 직선을 이루고 있는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자,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이게 문제가요, 꼬여있는 문제가 여기서 좀 나옵니다. 꼬여있는 문제들이 각의 이등분선 갖고 좀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는 당연히 쉽습니다. 이 문제는 쉬운데 지금 구하는 것 자체는 쉬운데요, 나중에 문제가 여기에서 응용돼서 나온다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죠.
하나는 2x-y, 하나는 x+2y. 이거 지금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요. 이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직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이거? 2죠? 이거 직선의 기울기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민준아, 자, 이거 분의 이거 한 다음에 부호반대, 그게 기울기였어요. 그럼 얘 직선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맞지?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요? 서로 수직입니다. 맞죠? 맞아요. 얘 기울기가 2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두 기울기는 수직으로 만나고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전혀 상관은 없지만 상관없는데 너가 이런 문제 나오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아, 얘를 둘이는 수직으로 만나고 있구나. 자, 첫 번째 직선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직선에 하나 있어요. 자, 얘를 둘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때 봐봐,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떠한 새로운 직선을 내가 끌 건데 봐봐, 각의 이등분선이죠. 쌤, 이 각을 이등분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말은 요 각이랑 요 각이 같다. 그러면 내가 임의의 점 P, X, Y를 잠깐 나와볼게요. 자, 모르는 점, 점들의 모임하는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좌취라고 하는데, 좌취를 배울 때는요 항상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를 X랑 Y로 놓으면 편합니다. 일단 지금은 좌취에 대한 많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쌤이 그냥 넘어가는데, 자 보세요. 이거 다 요령이야. 내가 지금 이게 얘기해주는 건 나중에 문제 풀 때 다 꼬여있던 거라고. 본다. 앞에 앉아가 자고 싶니? 자, 이거 X, Y죠. 얘 X, Y로 잡았다고. 나중에 보면 A, B로 잡아야 되고요. 뭐 아무 때나 해야 되는데 이 책에도 지금 책 답지에도 막 X, Y로 잡혀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하니까. 자, 내가 얘기했다. 임의의 점 하나 잡았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꺾어요. 이게 거리잖아. 이거 이렇게 수직으로 꺾어버리면 실제로 이 삼각형 두 마리는 뭐예요? 합동입니다. 맞죠? 맞니? 무슨 합동이에요? RHA 합동이죠. 얘 각이랑 얘 각이 같고 빗변 공통이고 둘 다 직각이 있으니까요. 맞지?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요 달라요?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질을 쓴다. 아, 모르는 점 P, X, Y라 하고 이 점과 두 직선의 거리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놈들이 같다 하면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내가 X, Y라는 놈하고 얘하고 거리 한번 구하고 얘하고 거리 한번 구하고 두 개 거리를 구할 거고 그 거리가 같다라고 할 겁니다. 자, 정신 차리고 봐라. 첫 번째, 2x-y-1은 0이랑 x,y랑의 거리를 구합니다. 자, 거리 구하면요. 자, 루트 바로 5 제곱 2 합니까? 이제 4다하기 1이니까. 그 다음 xy를 여기 대입합니다. 그러면 절대값 2x-y-1 이렇게 나오죠. 더 이상 몰라요. x와 y값을 모르기 때문에 xy는 내 마음대로 잡은 점이거든. 두 번째 식. 자, x 플러스 2y-1은 0이라는 놈이랑 x,y랑 거리를 구합니다. 자, 이거 거리 구하면요 루트 1 더하기 4니까 5 나오죠. 그리고 여기 그대로 대입해봤자 절대값 x 플러스 2y-1 이렇게 돼요. 맞니? 이해돼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요거 정리하면 얘랑 얘랑 거리 같아야 돼. 맞지? 맞아요. 두 개 거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거리 구하면 어차피 분모는 둘 다 루트 오잖아. 맞지? 그럼 분자만 같으면 되죠. 맞지? 자, 봅니다. 2x-y-1의 절대값이랑 또 x+2y-1의 절대값이랑 같더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절대값이 나오면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제곱해서 푸는 겁니다. 앞으로 알겠죠? 제곱해서 푸는 건데 제곱하면 식이 더럽죠? 귀찮아지잖아. 맞지? 그래서 1차 식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한다? 풀마, 한쪽에 풀마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2x-y-1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y-1입니다. 왜냐? 얘랑 얘는 부호만 반대일 거거든. 또는 부호만, 그러니까 숫자가 같거든요.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식을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첫 번째, 2x-y-1이랑 x 플러스 2y-1입니다. 두 번째, 2x-y-1이랑 마이너스 x-2y 플러스 1이랑. 자, 이것만 정리하면 답 두 개 나옵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X.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4y 는 빵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답은요. 요거 넘어오면 3x, 요거 넘어오면 플러스 y,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는 빵. 답 두 개 나옵니다. 자, 답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두 개 나와요? 이쪽도 됩니다. 이등 분선은. 맞죠? 이쪽도 되죠? 이 선도 이거 이등분하면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이 두 가지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1번 답은 두 개 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 열미 구하는 문제죠. 자, 이거는 원래 원칙 그대로 구해보고 또 이제 요령 이용해서도 풀어볼게요. 자, 21번 봐봐. 일단 점 3마리가 있어요. 이 점 3마리 갖고 구해보겠습니다. A는요 2,5예요 그 다음 B는요 3,-3,2입니다 그 다음에 C라는 놈은요 1,-4입니다. 그러면 이거 넓이 구하라 하면 우리 뭐 하면 돼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만 알면 되죠. 맞지?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금방 구합니다. 첫 번째, 쌤 밑변은요 선분 BC의 길이와 일치합니다. 맞죠? 그럼 선분 B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D에서 앞에 거 뺀 거 제곱, D에서 앞에 거 뺀 거 제곱 해서 얼마 돼야 돼요? 루트 50이네요. 이 루트 얼마고? 13인가? 아닌데. 이런 데 13 맞아요. 이렇게 나오죠. 맞지? 그 다음 높이 구하면 되죠. 근데 높이 구하는 거 우리 금방 알았다. 자, 봐. 첫 번째, 쌤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맞지? 맞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점은 아니까 직선부터 구해야 되죠. 직선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직선식 구합시다. 쌤, 얘 직선은요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기울기는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분해 제곱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리 구할 테니까 얘에서 얘 빼면 4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6 나오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계산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맞아. 그 다음에 y절편은요 y절편 어떻게 구해요? y절편 지금 못 구해. 그러면 정점 알면 되죠? 정점 하나만 구합시다. 정점은 얼만데요? 1,-4죠. 자, 이거 이용해서 직선의 방식 구합니다. 자, 따라서 이 직선은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x-1에 마이너스 4이 나온다. 이해돼요? 맞아요? 기울기 나왔고 정점 아니까 이해했니? 그럼 이거 계속 만듭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한다.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2y는 3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8 되고요. 이거 정리할게요. 3x 얘 넘어오면 플러스 2y고요. 마이너스 3에 8부터니까 5는 0 나왔죠. 맞지? 결론적으로 이 직선의 방식이 나왔어요.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이 길이 나오잖아 이제. 맞지? 자, 직선과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 플러스 5라는 놈이랑 2,5의 거리 구합시다. 거리 구하면 D는 자9 더하기 4니까 얼마 돼야 돼? 그래 어라? 그 다음 이거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6 더하기 10 더하기 5의 절대값입니다. 정리하면 루트 13. 그 다음 얘 풀면 21입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뭐 유리화시키지 맙시다. 어차피 내가 곱할 거기 때문에. 결론 삼각형의 넓이는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구해놨죠. 2 루트 13 곱하기 높이 구해놨죠. 루트 13분의 2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약분합시다. 2분의 1 2 날아가고 루트 13 루트 13 날아가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21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원래 정석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구할 거야 아마.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점만 나온다면 어떻게 구해요? 사선 이용하면 되죠. 2, 5, 마이너스 3, 2, 1, 마이너스 4, 한 번 더 2, 5. 이거의 절대값에 나중에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넓이 나온다. 자, 정리 한번 해봅니다. 2분의 1에 곱하기 절대값. 자, 곱합니다. 이거 이렇게. 4랑 12랑 5랑 빼기 이렇게 곱한 것도
빼면 되죠. 마이너스 15랑 1이랑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이고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자 얘 계산하면 얼마죠? 21입니까 이거? 빼기 얘 계산하면 얼마지 이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1이죠 맞죠? 마이너스 21 붙으면 얼마 돼요? 플러스 21입니까? 이거 원래 절대값 해야 되는데 양수니까 그냥 날릴게요.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얼마 돼요? 42에서 답은 얼마 나와? 21. 이게 훨씬 빠릅니다. 맞죠? 점 3개 나왔을 때는 얘를 무시 못하죠. 방법을. 서술형 나왔다면 이거 다 잡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감점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선 파트는 끝이 납니다.